동대문구가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2018 동대문구 장터 이따 마켓을 개장했습니다. 6월 15일 중랑천 제1체육공원에서 새마을 방역봉사대 발진식이 열렸습니다. 6월 16일 청량리 청가물시장에서 상인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체험학습, 엄마 아빠 새콤달콤 과일로 놀아요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DBS 주간 뉴스입니다. 6월 셋째 주 동대문구의 첫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2018 동대문구 장터 이따 마켓을 개장했습니다. 이따 마켓은 관내 의류, 봉제, 피혁 업체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를 도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행사장은 공방을 체험하는 작가 체험존, 소상공인 제품 등을 판매하는 지역 경제존, 어린이 용품 재활용 장터인 자원순환존, 다양한 음식이 준비된 푸드존, 총 4개의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6월 15일 중랑천 제1체육공원에서 새마을 방역봉사대 발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발진식은 새마을 지도자 동대문구협의회가 주관한 것으로 동대문구 지역 내 새마을 지도자와 방역봉사대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동대문지구회 소속 방역봉사대는 지역 내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근린공원, 중랑천 등 방역에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역 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6월 16일 청량리 청가물 시장에서 상인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체험학습, 엄마 아빠 새콤달콤 과일로 놀아요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체험학습은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국내외 제철 과일에 대해 배우고 퀴즈도 풀어보는 과일 강의, 팀별로 점포를 찾아 과일을 구해보는 청청 런닝맨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대문구는 이번 체험학습을 계기로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세계인의 축구 축제인 월드컵이 지난 14일 개막했죠.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번 주부터 경기를 치르는데요.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도 끝난 만큼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된 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